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외국인들의 현 선물 동반 매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급격하게 시장의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은 602억.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도로 돌아서면서 기관의 매수 규모가 좀 더 늘어나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모습인데요. 주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을 했지만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제 기관이 조금 오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운송장비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조선업종, 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업종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매수세가 가담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업종은 건설업종입니다. 아무래도 대우건설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기관에서 지속적인 매도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철강금속 위주로 오늘 조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쪽에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의 그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산 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차익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오늘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2014년 어떤 디램 가격 상승의 어떤 초입 사이클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외국인이 꾸준하게 그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SK하이닉스 외국인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네. 11월 25일부터 해서 꾸준하게 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산 게 이제 네이버 꾸준하게 라인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차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과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까지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SK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외국인들의 매수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올 시장 하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51억, 소폭 샀다라고 하기에는 좀 매수 규모가 컸다. 는데요. 주로 어떤 종목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51억의 순 매수를 기록하면서 그나마 좀 매수 전환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수의 상승세를 크게 이끌기에는 금액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지만 산 적극적으로 위에서 사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과 보험 쪽에서 각각 매수를 했지만 역시 연계금과 국가 지자체에서 매도 폭이 커지면서 기관은 22억의 순 매도를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던 업종을 좀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IT 종합 그리고 제조 업종 그리고 제약 업종 쪽으로 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속 업종, 반도체, 비금속, 통신 장비 업종으로 외국인들은 순 매도 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 금속 업종, 오락문화 업종을 순 매수세를 좀 크게 보여주었고 반면에 IT 종합 그리고 제약 업종, 디지털 컨텐츠 업종을 주로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셀트리온, 원익 IPS, CJ오쇼핑, 그리고 위메이드 순으로 순 매수폭을 키웠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덕산 하이메탈 형광밴드, 솔브레인, 서울반도체 순으로 그리고 시젠까지 해서 총 다섯 개 순위로 해서 순 매도폭을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게 솔브레인 그리고 다른 그 종목들을 좀 매수세를 좀 크게 이어갔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코스닥을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을 본다면 바로 덕산 하이메탈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 매도
순매도로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덕산 하이메타라고 볼 수 있겠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러한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이 나와주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많이 팔았죠. 거의 10억 넘게 기관들이 파는 모습이 연출됐었고 오늘 앞서서 오버나잇 승부주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시즌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많이 팔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락폭을 좀 키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